임성근 부장판사, 부산 고법 판사죠. 2월 1일 날, 야, 날짜까지 박았어요. 예, 이탄희 의원이, 예, 탄핵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이제 사법부의 개혁의 신호탄이다. 그쵸?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조중동에서 여론몰이를 해요. 사법권 침해다. 판사에 대해서 사법권을 침해한다. 이게 근데 왜 말이 안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법관들, 즉, 탄핵을 하는 것은, 판사 길들이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임성근 판사 있죠? 임성근 판사가 여러분들 왜 탄핵을 주장을 하냐, 이탄희 판사가. 여러분들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김명수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죠.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박근혜 국정농단 때, 사법농단했던 판사들 조사를 김명수가 시킵니다. 세 번에 총 조사를 해요. 법원은 세 번에 총 자체 조사를 해요. 자체 조사. 자체 2018년 5월 31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다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했어요. 근데 계속 박근혜 국정농단 때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그 사건이 이제 검찰에 넘어갔던 거예요. 법원이 끝까지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를 한다 그래놓고 세 번이나 했는데 그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고 제대로 된 징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검찰이 움직여서 2019년 1월 24일 날, 2019년 초에 대법원장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승태로 구속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웃긴 현상이 일어났냐면, 양승태가 이제 피고인 자리에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것도 알려줄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을 고소를 하면 뭐죠? 피의자죠. 고소를 하는 단계는 피의자예요. 그래갖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피의자는 고소를 당한 사람, 그리고 피고라 그러죠. 피고. 피고 하는 거는 고소를 당한 사람.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고요. 그쵸? 근데 이게 재판에 넘어가면 저걸로 바뀌는 거예요. 피고인. 아니, 검찰 수사 단계까지는 피의자, 그 다음에 피해자, 뭐 이렇게 되지만, 재판에 나가면 피고인, 피고, 이렇게 된다고. 명칭이 바뀐다고. 재판에, 피고인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걸 아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 그죠? 세월호 때, 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의혹을 달았던, 그 당시에 일본 산케이 기자 있죠? 어? 산케이 기자. 서울지국장의 재판을, 그 당시에 재판장은 이동근 판사였어요. 응? 이동근 판사였는데, 이 사람에게 밖에서, 그러니까 이동근 판사는 사법부의 이 재판을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서울지국장 사또였죠. 사또 산케이신문, 이 사람의 재판을 이동근 판사가 맡았는데, 임성근이가 밖에서 이 사람의 판결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선고 당일 낭독할 재판문도 자기가 수정을 해주고, 개입을 한 거죠. 구로다 기자,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네가 사법부의 독립을 판사가 침해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던 놈이 지네가 사법부 법관 한 명이 사법부의 독립적인 기관인데 지가 밖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자기가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요소가 법과 판사의 그 양심과 헌법의 기초를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외부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지네가 판사들을 길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임성근 판사가. 그래서 임성근 판사 말고도 적어도 두세 명은 더 판사 탄핵을 해야 돼요. 근데 쟤네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법관 독립이 필수적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양승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양승태 재판장이 앉아 있죠. 양승태가 피고로 앉아 있고 양승태를 재판하는 법관이 앉아 있죠. 진짜 어려워했대요. 그때 취재했던 기자들 물어보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딱 앉아 있고 위에 법관이 앉아 있는데 그냥 다들 이 재판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엄청난 부담을 갖고 양승태 왜 똑같은 판사들끼리니까 이 판결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사법부는 독립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만 계속 주구장창 외치다가 지금 여러분들 양승태 1심이 아직도 이 2년이 지났는데 양승태는 2년이 지났는데 아직 1심 판결이 안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판사도 양승태 판결에 대해서 1심 종결을 짓지 않아요.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양승태는 뭐라고, 어? 2년이 넘었는데도 양승태는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 이게, 진짜, 법정 밖에서 법관을 흔들 것도 정말 문제지만, 1심만 해도 아직 2년 가까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판사에게 쩔쩔맸어요. 정말, 지금 양승태, 그 다음에 뭐 국정농단 세력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을 쩔쩔매더래요. 현재 그 누구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1심만 해도 2년 정도 끌고 있고, 이거는 왜 임성근 이런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 이거는 사법권의 침해가 아니냐면요. 법관을 독립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외부 요소가, 그 재판장을 흔들었던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그 재판정을 오염시킨 자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봐도, 지금, 이탄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재판 독립 침해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기는 임성근 부산고고 부장판사를 다음 주 중에 표결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은 임성근이죠. 반헌법 행위자죠. 정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판사는 형사재판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법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뒤에서 조언을 해줬다 이랬다니까 전부 무죄 나올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사법부의 독립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독립은요,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말 이해하세요? 우리가 늘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행정, 입법, 사법을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사법부는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말라는 조직이 아니에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요, 국민 법감정과 국민의 상식 안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거지, 국민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은, 그거는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대한민국은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판결을 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은 전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국민들로부터 독립하는 게 과연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일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잘못된 사법부를 누가 해야 되나? 그거는 행정과 입법부가 견제하는 거예요. 늘 대통령의 권력만 사법부와 입법부가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국회가 행정권으로 당연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견제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뭐 판사, 이런 사람들 전부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요, 이거는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이 판사들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국회가 나서서 헌법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법재판으로는, 형사재판으로는 이런 판사들을 일벌백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당연히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이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정당하냐 안 하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따질 일인 거예요. 이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예요. 그쵸? 사법부가 잘못 나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를 해야죠. 3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부만 견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상호 견제를 하라고 3권을 분리시켜놨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저렇게 국정을 농단을 하고 외부 세력들이 재판에 개입하고 그러면 사법부를 누가 통제합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헌법 재판에 회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권 침해 비판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오히려 국회가 저런 잘못된 재판장들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되겠죠.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 의원의 과반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의는 100명. 다 발의는 100명 이상만 하면 되고 투표는 150명. 남어. 의석이 남어. 의석이 남으니까 2월 1일 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탄핵이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탄핵이에요. 탄핵 어렵지 않아요. 100명이 발의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한다. 그러면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탄핵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렵지 않다 탄핵. 2월 1일 날 그래서 임성근 판사를 탄핵을 한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법관을 길들이기 아니라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오히려 그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는 세 번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거기서 징계함 하나도 없었고 결국은 그게 검찰 수사로 넘어갔고 그럼에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국정농단 세력이 부산 고급 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헌법재판으로 넘기는 게 맞다. 민주당 탄핵 어렵지 않아요. 확실히 밀어붙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